네, IT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뭐 IT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기전자 쪽의 수급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왔으면 하는데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1,000억이 넘게 들어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기조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지금 제약주죠. 특히 거래소 쪽에 제약주가 외국인이 1,000억이 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중 고점 부분이 막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6천 원대네요.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괜히 불안불안했어요. 또 아침에 강했는데 미국 선물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이렇게 동조되자. 그런 흐름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오전에 상승했었던 요인은 몇 가지로 좀 귀결이 되는데요. 연준의 QE 무한적인 이제 무제한, 예. 무제한적인 이제 QE 거기다가 휘사 및 가계에 대한 신용 이제 그 관련돼서 신용 지원 대책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더 나아가서 미의회가 재정지출 물론 이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문희신이나 미그 상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 오늘 중으로 처리할 수 있어 뭐 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다는 점. 오늘처럼 문우신 그말 얘기를 들은 적도 또꽤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가 국제유가가 사실은 어저께 그 연준의 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하다가 네네네. 별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쪽에 LNG 프로젝트 지역 쪽에 이제 공격이 있었다. 근데 그 소식 같은 사실은 거기가 뭐 공급이 엄청나게 많거나 뭐 이런 데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러한 부분 하나 가지고도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로 폭등을 해버리는 경향대로 보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그러니까 됐었군요. 예. 뭐냐면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그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이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상승 요인에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줄줄줄줄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6%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외국인이나 이때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점도 소극적인 동향도 괜찮았죠. 여기서 트럼프가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공화당 니네들 민주당 안건 그거 처리하지 마. 그러면서 매물이 나옵니다. 또 이게 트럼프. 또 트러블이 생기나 싶어서 그랬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을 야기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다는 거. 왜? 우리나라 쪽의 일부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네. 근데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일부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줬고. 그거는 사실은 증시 안정 정책 10조 7조원은 10.7조원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과거의 90년도 5월 달인가 그때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됐는데 4조. 그러니까 오, 많이 지금 예. 뭐 1000조니까 네. 뭐한 40조를 퍼부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오늘처럼 ETF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을 가지고 끌어올렸거든요. 그게 더 셌을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 예. 근데 지수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는 계속 빠졌죠. 네. 그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90년도 하면 장난금 시차가 80년대 말에 역전이 되고 나서 90년도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작됐고 북유럽 쪽에 무르트 연산은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시장이 좀 문제가 네. 생겼던 그럼 자 그런데 과거 사례 그러니까 증시안정 기금을 발표를 했었던 그 시점 그게 총네번 있었거든요. 네. 90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 그 2008년에 두번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5천억
5천억씩 두 번. 별로 크진 않았지만. 그러게요. 시장은 그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냐면, 이게 기대가 돼가지고 폭등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지수가 그 전부터 계속 빠지던 게, 물론 이제 그 시점 맞춰가지고 발표를 했겠지만, 당연하겠죠. 왜냐면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려나 이것도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은 옆으로 횡보합니다. 덜 빠지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시장도 괜찮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증시 안정 정책 같은 경우는 하방을 좀 제한하는, 그다음에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올라가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채권시장, 채권안정펀드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리스크가, 기업들의 일부 신용리스크가 완화되는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 정책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금융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8% 넘게 급등을 하고 1600포인트를 넘어섰죠. 참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장중한테 1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 리스크 완화되니까 원화 환율 1250원까지 빠졌어요. 네. 49원이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주식 시장 증시 안정 그 기금보다는 채권 안정 그 펀드 쪽, 그다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다른 정책도 오늘 발표됐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해소했던, 해소라기보다는 좀 완화시킨. 물론 이제 향후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고 뭐 더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그 고용보고서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 민간에서만 마이너스 40만 건이 일자리가 감소하는. 40만 건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공기관이 좀 늘어나니까 네네. 마이너스 한 20몇만 건 정도. 네네. 그다음에 실업률이 3.5% 했잖아요. 그게 4%로 올라가는. 그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뭐 경기 침체다 어쩌다 했다 하면 네.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 조치로 일부는 완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준 거죠. 그래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죠. 네. 근데 장막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올린 것이 고고라고 보시면 네, 뭐 그런 거예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 그 내용들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의 얘기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 소식에도 어느 정도 반응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뭐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은 연준이 무제한 QE를 발표를 했고, 그게 한 번도 없었나요? 아, 있었는데 네네.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엄청나게 뭐 무조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시장 공포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저께 빠졌죠. 그러니까 그게 왜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냐 그래서 반응 안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그 연준의 그거보다도 네. 이제 재정 정책이니까. 2조 달러 들면 더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니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QE 보고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하나 둘씩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을 견제하고 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물론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등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신뢰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그래 이러면서 같이 좀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반응을 했다는 게 네. 의미가 좀 있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폭이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아시아 증시 제일 많이 빠졌었고,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랬었어요. 예, 변동성도 크고. 변동성은 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현재 131포인트네요. 이게 지금 지수의 상승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1614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35포인트 오르면서 지금 479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 쪽이 상한가 종목이 지금 바이오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에서뿐만 아니라 거래소 쪽에서 JW 중외 지역도 상한가에 들어간 그런 흐름이네요. 온통 빨갛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결과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